경기도의회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69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 의원의 91%에 달하는 142명이 서명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만큼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꼭 처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 시간에서는 경기도가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내 해역에 대한 오염수 유입 측정과 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청년의 나이를 재정립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말했으며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ESG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심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에 대한 재정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경기도 교육청부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전기료 절감과 아리백의 실천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한편 이날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의회 초청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본회의를 방청했습니다.